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킨 윙을 교정해서 멋있는 팔로우 스루와 피니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치킨 윙은 어떤 동작이냐면 바로 이런 동작입니다. 바로 임팩트나 임팩트 직후 왼팔이 구부려진 채로 팔로우 스루가 올라가는 동작을 뜻하는데요. 이 치킨 윙이 안 좋은 이유는 팔꿈치의 부상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스루 때 클럽 헤드의 속도를 감속시켜서 공이 좀 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치킨 윙을 고칠 수 있냐면 치킨 윙이 안 나오는 스윙 먼저 볼게요. 자, 임팩트 때 이후에도 왼팔이 펴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큰 차이는 임팩트 때 왼팔이 펴지지 않았다는 것과 임팩트 이후에 팔이 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치킨윙은. 그래서 우리는 왼팔을 피는 훈련을 해줄 거예요. 근데 왼팔을 단순히 피는 게 아니라 손목을 안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손목을 쓰면은 팔은 구부러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안 쓰는 느낌을 일단 익혀볼 거예요. 자, 그래서 풀스윙을 안 할 거고요. 백스윙은 하프스윙 정도만 들어주시고 임팩트 이후에 스윙을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왼팔이 쭉 펴져 있는 느낌이 좀 나도록 해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 피고 하프 쭉 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손목을 좀 썼는데 손목을 안 쓰고 임팩트 때 쭉 피고 끝내볼게요. 컨트롤 샷 하듯이. 완전 드릴의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스윙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겠죠? 손목을 안 쓰고 양팔을 다 피고 가는 거예요. 그럼 푸시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스플릿 핸드를 해두는 느낌이거든요. 왼손은 그립을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샤프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작게 들고 다운스윙 때 오른손에 힘 빼고 왼손으로 당기는 느낌. 다시 올려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이고, 올려서 떨구고 그대로 도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손이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데 이때 오른손을 유심히 보시면 손목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걸 힌징이라 그랬는데 유지시키고 그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올리고 왼손으로 당기면서 오른손 힘 빼고 임팩트 그대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느낌. 왼팔을 펴줄 수 있으면 피세요. 저는 지금 어깨가 좀 아파서 안 펴지는데 여기서 최대한 필 수 있으면 펴주는 거예요. 이걸 펴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 등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팔을 피면 필수록 우리 오른쪽 등 있죠. 여기 견갑대 쪽 근육이 많이 쓰이면서 몸이 돌 거예요. 그리고 팔이 쭉쭉 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 스플릿 핸드 드릴로 연습을 한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린다고 했잖아요. 임팩트하고 쭉 가는 거. 제가 근데 과하게 채를 좀 넓혀 잡는 거예요. 툭, 임팩트, 손목 힌지 유지 이런 각이 나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손목 교차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팔 피면서 쭉 가는데 이때 왼팔이 어깨 높이보다 너무 높아지지 않아야 돼요. 겨드랑이는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혹은 뒤에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좋거든요. 여기서 내리고 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손은 수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손목을 쓴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올려준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목을 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왼쪽 겨드랑이를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동작으로 피니쉬를 배워볼게요. 여기에서 치고 난 다음에 피니쉬를 보통 가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팔로만 이렇게 가는데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을 써서 피니쉬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을 맨 마지막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굽은 동작으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게 스윙이 이어지게 되면 어떤 스윙이 되냐면, 자, 팔로우 이후에 손목을 굴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루어지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쭉 가서 손목으로 가는 느낌. 손목으로 가서 샤프트와 왼팔은 디귿자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왼손 바닥은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프 쭉 굴리면서 디귿, 손바닥, 하늘.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일단은 스윙을 작게 들고 하프만 들고 스플릿 핸드로 손목을 안 쓰는 느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양팔을 펴서 쭉 몸이 도는 느낌, 몸을 많이 돌려서 왼쪽 겨드랑이를 떨어뜨려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1단계는 손목의 움직임 못 쓰도록 스플릿 핸드 드릴로 해주시고 2단계는 왼쪽 겨드랑이를 떨어뜨려서 내 몸을 쓰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임팩트 이후에 손목을 굴려서 피니쉬를 만드는 거죠. 피니쉬는 알려드렸다시피 디귿자 모양과 왼손바닥이 하늘, 그리고 샤프트는 뒤통수 내지 목 사이 정도 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훨씬 예쁜 스윙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샷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세 프로였습니다.